5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우길기입니다. 일본 프로축구 팬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우길기를 내걸었다 몰수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2017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일본 측 서포터스 두 명이 일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펼쳤습니다. 이를 발견한 수원 구단이 우길기를 몰수해 아시아 축구연맹 관계자에게 전달하면서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지만 한국 팬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뒤 수원 삼성 서포터스 150여 명은 일본 측 서포터스를 향해 우길기를 내놓으라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아시아 축구연맹이 보관하던 우길기가 수원 서포터스에 전해지고 일본 팀 서포터스 대표가 사과하면서 소동은 끝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너네 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서 먼지거리를 하는 거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